매실나무예요. 매실나무에 하얀 약복숭아 접목을 하는데요. 두 개만 해볼까요? 일단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낮은 위치에 하는 거라고요. 요런 거는 이렇게 중간을 잘라가지고 다시 삽목을 해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대로 쓰면 되죠. 바탕나무로. 자, 이런 식으로 이 부위에 해놓고요. 자, 칼은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아주고요. 그리고 공대 쪽을 깎습니다. 자, 보이시죠? 대각선으로 45도 위로 치고요.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해야지 안 다칩니다. 그리고 잡고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다쳐요. 이거 칼 잡는 방법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자, 왼손 엄지, 오른손 엄지, 왼손의 양 손가락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위에서부터 힘을 줘서 내려갑니다. 요래야지만 안 다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첩수가 얇기 때문에 공대도 아주 얇게 깎아서 이럴 때 다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첩수 조제하겠습니다. 접수가 좀 가늘어요. 가늘었습니다. 네, 45도 정도 대각선으로 치고요. 뒤쪽은 길게 해서 들어가고, 예, 거의 수직으로, 예, 수평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 칼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눈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자, 여기에 불은켜 일치를 시킵니다. 양쪽이 맞으면 최상이고, 저는 양쪽이 맞았습니다만, 어느 한쪽만 맞춰줘도 돼요. 그리고 테이핑을 합니다. 뒤에 잡고요. 테이프를 뒤에 고정을 시키고, 비틀어서 두세 바퀴를 돌려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피면서 해주면 아주 편합니다. 어차피 이 비닐테이프는 나중에 가을이나 내년 봄에 이렇게 한번 잘라줘야지 되기 때문에 칼로요. 이렇게 비틀어서 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됐고요. 느려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이게 끝난 거고요. 이 테이프는 다이소에서 올해서부터 팔고 있어요. 1,000원인데 원해점에서는 4, 5천 원 받는 그 똑같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다이소 거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포제를 칠해줘야죠. 도포제를 이 접수 끝에 칠해주고, 접목 부위도 혹시 모르니까 또 칠해주고요. 눈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좋습니다. 수분 증산이 들되니까요. 그리고 눈까지 다 칠해낸 방법도 있어요. 이 도포제를 좀 묽게 해가지고 붓으로 다 칠해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놨고요. 네, 접목 활착이 되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작년에 한거 중에 좀 덜 자란 거 옮기느라고 캤던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이 됩니다. 지금 꽃이 오고 있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